오늘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료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가사를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니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끊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의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교함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서로의 믿음이 다를 때가 있죠. 어떤 분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묵묵히 견디시는 분이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잘 된다라고 믿으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오히려 세상과 다른 가치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믿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참 하나님이신 한 분, 선하신 하나님을 한 분을 믿는데 이렇게 서로 믿음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과정, 이끄심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쓴 찬송시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쓴 시인데 그 70여 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주셨을 때, 돌아오게 하셨을 때, 이 시편 기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죠. 10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오랜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죠. 바로 이어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새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아멘.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그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은 너희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고난과 아픔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났을 때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어려움, 이 환난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죠. 그러면 그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져졌을 때, 벗어났을 때 도움을 구했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다가 그것에서 벗어난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고난과 어려움을 벗어난 것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고백하는 걸까요?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바벨론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즉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그 고통 가운데 나를 가르치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시편 107편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단순히 바벨론 포로의 고통의 시절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고치신 것,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주시는 것, 고통 가운데 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과 아픔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고 나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새로워진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학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위에 세워졌고 자신들이 지난 생활 동안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도 죄로 고백하고 말씀 앞에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자신들이 죄였던 것도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에게 해야 할 마땅한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다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너희들의 삶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레미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짓을 행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면서도 다른 우상을 쫓아 살아가면서도 이 성전에 와서 나에게 예배한 것만으로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잘못된 태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을 무시했죠. 예레미야의 말을 거짓 선지자라고 했고 거짓을 전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너희는 멸망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멸망하게 하지 않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를 멸망 가운데 두시고 그리고 너희를 포로로 보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거짓된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속아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겪고 나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셨다라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멸망당한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시편의 기자는 또다시 찬양하는 것이죠. 107편 10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그 다음에 시편의 기자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죠. 시편의 기자는 이처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머물렀던 것,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이야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처럼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외면했었구나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다시 내 삶을 세워가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환란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말씀에 떠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신 성령님, 그리고 말씀 앞에서 말씀 가운데 나를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인자하심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났을 때에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도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인자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삶의 그 여정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놓여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셨습니까? 고난과 그 어려움, 환난 가운데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 앞에 머무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되었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내 모습을 깨닫고 말씀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떠나했던 내 모습을 깨닫게 되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드렸던 그 말씀 앞에 내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을 다시 돌이키는 과정 가운데 계셨습니까? 이러한 과정 없이 그냥 그 고통이 시간이 지나서 흘러가서 벗어나서 그냥 하나님께 나를 고통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만약에 시간이 흘러 고통이 벗어난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삶의 변화가 없고 말씀 앞에 내가 세워지는 그 경험이 없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경험이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고 배워올 수 있는 그 시간을,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내가 말씀에서 떠나있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고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가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떠나했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면, 그리고 내가 말씀 앞에 다시 세워진다라면, 그래서 내가 이전에 있었던 내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워진 삶의 모습 가운데 한 걸음 더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진다라면,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고 언제나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나를 이끄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아픔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얼른 이 시간들이 지나가기만을 바랬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도 고난이 벗어나기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기만을 간구했던 저희들의 모습 주님 아시죠? 하지만 주님, 이제는 그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제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것이 벗어나기만을 기다리며 시간이 지나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바로 세우는 시간들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